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박은비입니다. 서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럭셔리, 그동안의 하이엔드 주거 상품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공간에 이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마침내 새로운 층위로 도약을 맞이하는 서초 더 그로우입니다. 각 유닛의 채광을 위해 확보된 최대의 창면적은 이 규칙적인 삽화들을 구성하여 주변 건물과의 균형적인 입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외관을 자랑합니다. 자, 저와 함께 서초 더 그로우로 가보시죠.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외 규모 지하 7층에서 지상 19층 총 26개층 한계동인데요. 신주거타운 프리미엄으로 상업지구에서 대규모 프리미엄 주거타운으로 변화하는 남부터미널역 인근 그 핵심에 입지하여 라이프스타일 프리미엄까지 기대됩니다. 교통환경과 미래가치를 살펴보면 3호선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초 더 그로우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지하철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 효령로, 중앙로를 통해 강남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반포대로, 서초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전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서초IC,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합니다. 녹지와 생활문화환경을 보면 우면산, 서리풀공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롯데마트,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요 문화시설이 인접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미래형 문화, 업무지구의 중심, 문화특구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복합단지의 개발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새로운 도심컬처의 중심지로 기대됩니다. 사업지 인근에는 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당 사업지는 강남과 서초 8학군에 해당되며 인근 서울고, 상문고 등 다수의 명문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롯데칠성, 정보사 부지 업무상업 복합단지 개발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됩니다. 특히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조용히 차곡차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듯하니 퍼즐이 다 맞춰지기 전 미리미리 가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초구 계획을 보면 양재 이동 일대 RND 지구 단위 계획으로 IT, BT 등 신성장 지역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편리한 교통은 물론 미래 가치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 또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종상향 등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잘 갖추어진 주거 인프라로 테헤란로 및 강남 업무지구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삼성타운, 법조타운 등 고소득 직종의 업무단지가 있어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배후 수요가 풍부합니다. 국내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길이인 약 25m 규모의 인피니티 풀, 프라이빗 가족 풀, 바베큐장이 설치되며 프라이빗 파티가 가능한 루프탑 가든,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지상 19층에 피트니스와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여 입주민의 럭셔리 라이프를 제공해드립니다. 서초 더 그로우의 로비 또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층고를 6m 스케일로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면서 내추럴 그린이 느껴지는 로비 라운지를 구성하였으며 럭셔리한 거실 느낌의 컨셉으로 설계하고 단순한 이동 동선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 배치 등 고기능성의 하이엔드급 부대 시설도 눈길을 끌죠. 각 호실 주방 설계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도입해 공간과 실용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서초 더 그로우 C타입 유니트인데요.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됐죠. 지금부터 그러면 저와 함께 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거실인데요. 천장으로 보시면요, 천장형 에어컨이 있고요. 옆에는 공기 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무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또 거실도 굉장히 넓은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번 주방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방 이렇게 오시면요, 이렇게 주방으로 와봤는데요, 지금 상판은 세라믹 타일 상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랄디 4구 인덕션이 있는데요, 보통 후드가 위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주방의 최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C타입 주방에는 주방 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가 더 잘 되겠죠?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빌트인 전기 오븐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냉장고랑 이렇게 냉동고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또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 활용도도 높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요?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들어오면요, 욕실 입구 쪽에 에어드레서가, 이렇게 빌트인 에어드레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은 건조기랑 세탁기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삼성 건조기랑 세탁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다 무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샤워 공간과 지금 변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또 샤워 공간 보시면은 매립형 샤워 수전이 달려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으로도 매립형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변기도 보시면은 그냥 변기가 아니고요, 비대 일체형 양변기거든요. 이렇게 비대 일체형 양변기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최대 장점이 바닥도 난방이 들어와서 건식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공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초더 그로우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홈 네덜 패드를 보시면요, 지금 조명도 통제가 가능하고 대기 전력도 이렇게 차단이 되고, 뭐 전기 사용량이라던가 수도 사용량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간은 바로 안방입니다.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안방도 굉장히 넓죠? 네, 안방도 굉장히 넓고 고급스럽고 세련됐는데요, 여기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창이 넓기 때문에 밖으로 오면산 뷰와 시티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뷰가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것 또한 최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안방도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들어와 있는데요, 높낮이가 가능한 수납 선반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줬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이렇게 현관 쪽으로 쭉 따라서 나가시면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알파룸이 있는데요. 알파룸도 굉장히 넓죠? 여기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실로 꾸미셔도 될 것 같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트니스 룸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고, 뭐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재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 나오시면 여기 바로 현관인데요, 수납 공간 굉장히 많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입구 쪽은 신발장이랑 우산꽂이 공구함이 있고요, 이쪽도 신발장이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샴성 슈드레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신발 살균도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는 네,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짜잔! 오피스텔인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더그로우 B타입 유닛으로 내추럴 컨셉인데요, 좀 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 공간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거실인데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천장용 에어컨이랑 공기 정화기가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지금 그림 액자가 있는데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에 그림을 거셔도 될 것 같고요. TV를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월패드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쭉 따라오시면요. 이쪽은 지금 주방인데요. 여기도 지금 세라믹 타일로 탕판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바랄디 4구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후드가 아래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빌트인 전기 오븐 들어와 있고요. 이쪽도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옆에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요. 수납 공간 굉장히 많은 곳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방 쪽에 열어보시면요.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와 있는데 무상 옵션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따라오시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주방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기가 바로 알파룸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요.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고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실로 꾸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먼저 공용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 욕실은 지금 이렇게 변기와 샤워 부스가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변기는 지금 비데 일체형 양변기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쪽도 보시면은 매립형 샤워 수전이 들어와 있고요. 매립형 선반이 들어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거울 보시면요. 조명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색상이.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요. 네, 지금 바로 옆으로 보시면요. 욕실 수납장이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은 이렇게 욕실에 수납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수납장도 공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또 안방으로 가기 전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 안방인데요. 안방도 굉장히 넓고요. 또 위로 보시면은 여기도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방도 창이 넓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게 우면산 뷰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방까지 둘러봤는데요. 그럼 저희 아까 들어왔던 입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구 쪽으로 나오시면요. 여기도 지금 신발장이 있고요. 수납장이 있는데요. 먼저 신발장, 그리고 이쪽에는 청소기랑 우산꽂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에 이렇게 에어드레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이렇게 팀장님 모셔봤는데요. 제가 지금 서초동 그로우 유니트를 둘러봤습니다. 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데요. 이 서초동 그로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초동 그로우 오피스텔은 서초동 최초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프랙티컬 럭셔리를 지향하고 있고요. 1층에 상가가 없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안 되니까 프라이빗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고요. 지하에 있는 피트니스를 저희는 19층 스카이 피트니스로 올려놓았습니다. 팬트 부분을 입주민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저희는 25m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우면산을 사계절 내내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진짜 운동다운 수영을 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서초동 그로우의 또 다른 강점, 그게 뭔가요? 네, 서초동 그로우 오피스텔의 강점은 투룸 쓰리베이 구조로 정남향, 우면산을 바라보는 조망이 많은 세대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서초 더 그로우의 매력, 꼭 사야만 한다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트리플 역세권의 최가운데에 들어있어서 트리플 업무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차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수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 이 서초 더 그로우의 매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아래 나가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서초동 일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런 고품격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하루 한시라도 빠르게 서둘러 방문 예약을 잡으셔야겠습니다. 서초동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자산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오피스텔, 바로 서초도 그로우. 서초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리는 핵심 입지가 장점인 이곳. 아래 번호로 서둘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과 방문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박은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